그럼 얼마나 한 거야? 4,300만. 아유, 10억이 얼마 된 거야? 40배가 나갔어. 그러면 400억입니까? 다 몰라요.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오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돈을 벌려면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내라. 좀 과하게 나갔는데. 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에, 뭘, 그, 안 된다고 맨날 얘기만 그냥 뉴스에서 온통, 그저 안 되는 얘기만 들어요. 안 되는 얘기만.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좋아해가지고 시장이 1300포인트를 깬대더라, 뭐 한다더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돈 버는데 그런 건안 들고 가고. 저는 뭐 끊임없이 가치투자연구소를 하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정석의 길이 뭔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 비관론에 빠져서 좋은 주식을 버리고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 종목을 무진장 만집니다. 투자자들이 보면 거의 부실 종목, 투명하라는 님들 어서 오시고. 부실 종목에 온통 매몰돼 있어요. 그리고 급등 상한가 간대요. 거기에 매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길을 스스로 박차버린 거예요. 꿀벌입니다. 어서 오시고. 자, 주식시장 상황,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 90조를 긴급 투입해서 기간산업 떠받치고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 고용 위기를 넘어 혁신성장 발판을 그래도 디지털 뉴딜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다가 돌파구를 열겠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추락하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이게 수출 절벽이 됐죠.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전년보다 27% 폭락했고요. 1분기 GDP 성장률이 1. 뭐죠? 오늘 1. 몇 프로? 그죠? 감소했죠. 11년 만에 처음 있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이 비관적인 뉴스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자. 주가는 이미 6개월 선행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S&P에서 뭐라 그러냐? 한국신용등 AA 최고 등급 가까이 있죠? 유지를 하고 코로나발 경기 침체는 일시적이다. 올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5지만 내년에는 5%로 반등하면서 정부 부양책 등 힘입어 기저효과가 클 거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라임 운용 퇴출이, 라임 자산 운용이 지금 이건 뭔 겁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해서 다 날라갔어요. 4천 명이 19개 판매사에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 펀드 처리하겠대. 사장과 부사장은 도망갔어. 12억 챙겨갖고 도망갔어. 4천 명의 수많은 투자자들 깡통 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맨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요. 예? 펀드 매니저님 맨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직 그만 좀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폰지 사기처럼요, 금융시장은 항상 미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종목을 모르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 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종목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펀드의 부실 종목인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개미들이 저가 매수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금이 무려 44조 4,333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갈 돈도 다 들어왔고요. 보유세 계속 올려버리고요. 그죠? 어디로 와요? 주가로 오는 겁니다, 주가로. 펀드 가서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이 펀드 매니저가 또 이걸 엉망을 만들어버리네. 못 믿는 거죠, 투자자들이. 펀드 해약해. 차라리 모르면 ETF를 사자. 그런데 문제는 또 투기 욕심이 생기니까 ETF에서도 박살나죠. 자, 그저께는 또 김정은, 푸른섭니 어서 오시고요. 위중설하고 수출 악재, 국제유가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 그죠? 37달러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폭락했었죠. 그런데 이 눈물 젖은 지금 보세요. 원유 레버리지 ETN 사가지고 투자자가 잠정 손실이 4천억입니다. 상폐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거 사가지고
그저 투기해서 돈 벌겠다고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상 상폐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4천억이 날라갔으면 얼마예요? 4천 명이 최소한 1억씩, 아니면 그저 천 명이 4억씩 날라간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도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죽을똥살똥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2000년 8년 2, 4분기 이후 최저, 코로나 쇼크 시작됐다. 당연히 4월 달도 어렵겠지만, 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제5차 비상경제회의 지원 대책 주요으로 90조를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죠? 이것이 대책 발표한 겁니다, 어제. 소상공인 지원 35조. 아, 여기서 100만 원 주고 저기서 100만 원 준다니까 난리 나서 좋아하고 지금 난립니다. 어느 지방은 200만 원 준다 그러고 도시는 뭐 수원인가 뭐 어느 쪽에 200만 원 준다 그러고 그죠? 저기는 또 10만 원 준다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10만 원 모두 준다 그러고 깡하는 사람은 그거 뭐죠? 다 압수하겠다 그러고 난립니다 지금. 그 제가 농담 삼아 그죠? 아니 150만 원 줬으면 투표를 싹쓸이했지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거긴 안 찍어주지 바보같이 그죠? 아유 백날에 와라 이긴 아닌 애들 100만 원 준다 그럴 때 15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찍었을걸? 자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자, 그죠? 자, 이런 것이 다 뭐죠? 지금 그래서 이 당정에서 그죠? 100만 원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70만 원 주고 70, 100만 원 주고 70% 이하 소득자만 100만 원 준다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뭐 100만 원 주기로 하고 고소득자는 기부를 하면 15%로 뭐?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겠다. 거의 아마 굳혀 가는 것 같아요. 선거 공약으로 100만 원 준다 그랬대요. 근데 여기는 150만 원 준다고 그랬어. 당연히 안 찍지. 아, 옛날에 고무신 선거가 괜히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돈?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급등상악 가면 여러분 부자 될것 같죠?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급등상악 가먹어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거의 없습니다. 좋은 지식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은 개인 큰손들은 많아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개 종목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아유, 그러니까 대번에 뭐예요? 전문가님, 나도 자녀한테 계좌 주식 사줘야 되겠네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당연히 해야죠. 그랬더니. 아, 이제 슬슬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이렇게 돈벌수 있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 아, 셀트리온 하나 15년 전에 사가지고 샀으면 강남 아파트, 은마 아파트 몰아사. 그거 그냥, 그죠? 저 분당 가서 그냥 32평 살고 10억 갖다가 그냥 셀트리온 넣어놨으면 지금 100억이 넘었는데. 말이 됩니까? 에이, 거짓말만 하고 있네요. 또 이럴 거예요. 저 포스코 케미칼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면서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사봤나? 한번 보자. 아니, 그러면. LG생활건강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죠? 야, 나 이거 2006년에 사가지고 은마 아파트 팔아다가 말이야. 아, 저 템플턴 전문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화가 나서. 아, 그래 그냥 은마 아파트 팔았지 뭐. 팔아다가 그냥 10억은, 아, 가만있어 봐. 지금 19억 얼마 간다니까. 가만있어. 강남에 가면 그럼 20억. 안 팔아도 18억만 팔고 그러면 8억 정도면은 뭐 분당에 가서 뭐맘 놓고 40평대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건 40평 사서 살고 15억은 갖다 여기다 그냥 갖다 묻어버리지 뭐. 아 이게 도대체 얼마야? 10억. 아니 이게 예? 2006년에 샀으면 대충 26, 20, 26배가 갔으니까 26배, 10억에 26배면 얼마예요? 에?
난 몰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0억에 26배가 같대요. 아, 100%도 아니고 26배. 아니, 단 주식 모릅니다, 전문가님. 아, 주식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아, 그럼 삼성전자 사지, 뭐, 까짓 거. 2006년에 삼성전자 사가지고. 아, 그냥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는 그냥 사지, 뭐. 2006년에. 아, 10억만 갖다 담고, 나 18억은 갖다가 팔아다가, 강남 분당에 가서 30, 40평 사서 살지, 뭐. 그죠? 2006년. 그죠? 광명진원님도 어서 오세요. 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는 법 없어. 그냥 삼성전자 갖다 묻었어. 아, 그랬더니 삼성전자 갔더니, 얼마 갔어요? 에? 279%. 아니, 그러면 10억이 20억, 27억 9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내 돈이 37억 9천만 원된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직까지도 거기는 바보같이 있었는데, 그죠? 맞아요, 광명진원님?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그냥 부자언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냥 죽어라 그냥 어? 종목백화점 만들어서 고생 진탕하느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지랭이는 여기다 대고 그냥 삼성전자 갖다 몰빵을 했더니 그냥 돈 벌어줬어. 그죠? 은마 아파트가 왜 가서 살아요? 아유 참. 그래도 오늘도 그냥 급등주 상한가 먹는다고 여기 쫓아댕기고 저기 쫓아댕기고 돈다 까먹고 뭐 손절해야 된다 무슨 아 이게 손절해야 됩니까? 예? 손절해야 돼요? 손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슨 뭐 그죠? 뭐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에 공감이 가시는 분은 1번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눌러보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종목만 잘 선택하면요, 정말 종목만 선택하면 부자 되는 건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이런 종목을 좋은 걸 사면 된지 때 그냥 삼성전자 사람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그럼 삼성전자 좋은 종목이 수두룩, 대한민국에 수두룩해. 2,000개 종목째 골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 골래라고는 안 사고,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난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그냥 쫓아댕기고 앉아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거요. 아니, 뭐, 생활기, LG 생활건강 한번 보자고요, 그럼. 예? LG 생활건강. 그럼 2006년에 샀으면, 얘가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6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나는 아는 거 모릅니다. 그냥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 그냥 여다 갖다가 10억을 갖다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2282% 나왔어. 와, 10억이 22배가 갔으면 얼마야?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부기부기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22배가 나왔으면 10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몰라. 여러분 계산해봐요. 얼마 됐나? 10억에 22배면 얼마예요? 220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주식 사장님 있잖아요. 대주주.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다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었습니다. 몇푼 먹었습니다. 100만 원 잘라 먹었습니다. 뭐 먹었습니다. 손절해야 된다.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손절가 얼마인데 맨날 여기에 그냥 현혹돼 빠져서 그냥 그저 헤엄치지 못하고 맨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템플턴도 과거에 똑같았어요. 여러분하고. 맨날 그런 걸 모르니까 맨 부실 종목 사가지고 급등 상한가 한다고 뭐 그거 쫓아댕기다가 돈다 까먹고요. 미친 짓 했어요. 아니요, 나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 1억 투자한 거, 저 그죠?
우리 광명진원님, 종목백화점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내가 그냥 아유 1억 갖다 그냥 턱구덕 담아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을 똥 살 똥 놔뒀으면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22배가 나갔으니까 1억 갖다 놓았으면 지금 22억을 벌었잖아. 근데 맨날 전문가 쫓아다니고 뭐 한다고 그냥 그죠?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그죠?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는 겁니다. 진짜 알아야 돼요. 투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에휴. 왜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냐? 그죠? 광명진원님. 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는 세상에 없었냐? 그거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오늘도 급등상한가 먹어서 잘라먹어야 되고 맨날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데. 그죠? 오늘 뭐 나갔네 또. 난리 났네. 자 흔들리지 마라. 간다. 가는 놈 왜 잘라? 가는 놈을 왜 잘라? 펑펑 나가는데. 뭐 시장이 어땠대? 시장이 안 된대? 신고가 나가는데? 전문가님 사요.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팔지 마요. 또 목표가 손절가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을고 가요. 커졌지 또. 우와. 누구는 사서 지금 웃고 있어. 아 전문가님 너무 비싸잖아요. 15만 원가 16만 원 가는 걸 나보고 사라고. 나 못 삽니다. 괜찮으니까 사요. 돈 된다니까. 왜 자꾸만 팔고 사고 살 생각해요. 들고 가면 되지. 올라가다가 그냥 잘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좋아요. 그러다가 어이구야 큰일 났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서 지금은 뭐야.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주식이에요. 어우 저걸 어떡하냐. 또 나갔네 저거. 몰라. 우리 유료원들 지금 100% 넘었다고 난리인데 또 나갔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펑펑 나가네. 차트기법이 그렇게 궁금해요? 템플턴이 여기다 대고 우리 유료원들한테 가르쳐. 아우 좋아. 거래량 터졌어. 이거 좋은 일이야. 또 사. 이렇게 가면 안 가요. 그러면 사라 그러면요. 안 간다고 잘라버려. 하나 올라갔어. 또 떨어져서 더 사. 더 사. 더 사. 더 사. 그러니까 쭉 나가니까 우와 100% 넘었어요 지금. 아, 이런 걸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맨 부실 종목 쫓아다니고 상한가 먹겠다고 뭔 TV에 와서 가가지고 있죠? 그죠? 뭔 TV가 그냥 TV 그 사이트 들어가갖고 들고 오는 종목들 보면, 야 여의도에 뭐에, 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여의도에 유명한 사이트지 맞나 보죠? 우린 좋은 종목, 개인이 지금, 예, 신용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무진장 늘었습니다. 44조 지난번에도 이번에 또 어제 보니까 45조로 또 늘었어. 요거는 이제 산업활동. 자, 경기선행지수가 지난번에, 잘 보시죠? 경기선행지수가 올라가다가 꺾였죠. 어제 보니까 2월달까지 경기선행지수가 0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0. 100이 넘었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난 이게 만약에 떨어지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폭락 이후에 가는 거예요. 폭락 이후에 이 경기선행지수에 따라서 주가는 가는 거예요. 지수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믿지 말고 전문가도 믿지 말고 이거 하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쓰는것이 다 믿지 말아도 이건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약세 마인드에 빠져가지고 무슨 1300포인트 깬데 어쩐다 그러네. 다 도망가버렸어? 야 비트컴퓨터 진짜 날아가네. 와 나라를 형반님 또 입이 또 귀에 걸렸어. 좋아가지고 또 아이고 저거 수익 커졌습니다. 전문가님 나 지금 80몇%입니다. 나는 90몇%입니다. 나는 60몇%입니다. 자, 이걸 믿으라고 그랬죠. 다른 거 아무것도 믿지 마요. 지수는 이미 그죠? 반등을 했습니다. 어유 너무 좋아. 아, 템플턴 없는데, 어떡하냐. 또, 형발이님이 또 템플턴 약 올리겠네. 아, 저건 안 샀는데 말이에요. 그죠?
저걸 안 샀는데. 에이, 참. 저걸 샀어야, 그죠? 수익률 1등 가는 건데. 그죠? 그건 안 샀잖아요. 에? 저는 사이버 샀잖아. 사이버 또 올라갔나요? 몰라요.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어우, 드디어 또 나가네. 사이버. 또 누가 나가죠? 누가? 난 뭔지 몰라. 템플턴 종목 공개해버릴까? 저 X1 힌트에서 하는 거. 공개해버릴까? 뭐, 사이버가 14.98, 4월 1일 날산 건데,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 10% 올라가 있고, 삼양식품 2%, MCNX 8%, 이 수익 나 있네. 그죠? 수익 났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X1이 뭐예요? 제가, 이거 비트컴 따 우리 유령 같이 샀으면 지금 수익률이 엄청났겠죠. 제가 이게 아마, 2등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하잖아요. 제가 8949 하나요? 우리 이런데한테 절대 8949안 합니다. 뭐 단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많은 전문가들 나와 있지만, 그죠? 8949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우성 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8949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여덟 종목 들고 있어요. 나중에 또 보여줄게요. 예. 저는 8949 이런 거 없어요. 수익 냈다가 떨어졌다 뭐 아우성 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과거의 계좌도 보여줬잖아요. 과거의 계좌. 제가 한 거요. 이거잖아요. 템플턴. 템플턴. 이거 사가지고 그냥 가서 뭐요. 그때 1억 갖고 뭐 2,286만 원 벌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료 방송에 회비가 비싸서 뭐 답이 안 나온다는 둥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있어 봐. 그럼 우리 여기 유료원한테 여쭤볼게요. 나라라 형발이님, 그러면 회비가 안 나옵니까? 아마 비트 컴퓨터 하나 갖고도 회비도 없으면 넘쳤을걸? 그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예?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간다! 그죠? 경제적 자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가 또 반등하고 있으니까 아직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낙관론으로 가자. 낙관론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을 담으면 그냥 부자 되는데 왜 자꾸만 부실 종목 사서 부자 되려고 그래요? 아니, 코스닥이 벌써 60일 통과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죠? 투명화로는 115%. 아니, 혼자 했으면 115% 못 들고 가죠? 그죠? 오래 계신 분이야, 벌써. 투명화로 님도. 자,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뭐 했냐요? 에? 여기에 걸려 있어갖고, 그죠? 나는 뭐 했냐는 거죠. 그럼 유료원들이 실제로 수익 낸 거를 보면 되잖아요. 거짓말인지. 맨 그러고 이런 부실 종목, 라인 펀드에서 부실 종목 추천해. 이게 뭐 다. 깡통 벌써 두 종목 나와. 그래놓고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4,000명을 돈 벌어준다. 1조 6천억이 날라가 버렸으니, 이게 어떡할 거냐고. 그죠? 맨 이런 거 추천해가지고 막 손실이 맨 눈덩이처럼 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추천주를 받아갖고 들고 온 거예요, 제 방에. 아니, 여기에 그래도 반 정도는 수익을 내야 무슨 내가 총수익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전부 마이너스니 어떡하냐고. 이런 건안 보여주죠? 그죠?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제 방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추천한 사람은 뜨끔하겠지. 종목백화점 만들어놓고 이렇게 내놓고선 다 케어젠 정뭐다막 이게 뭡니까 전부 다뭐 관리 종목 넘어가고 아우성 치는 건막 종목 아우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많이 어렵죠. 자, 주가는요 실적에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주가는 선행으로 매수하면서 가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비트컴퓨터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적이 나왔나요? 앞으로의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휴, 저거 계속 나가네. 배짱 있게 들고 가라. 수익을 단기에 제한하지 마라. 들고 가야 커진다. 예? 커지는 걸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버리지 마라. 사이버 결제도 드디어 돌파 나가네. 대장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장이다. 다 떨어질 때에는 올라간다. 템플턴이 지금 960만 원 벌고 있네. 저는 4월 1일 날산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제가 포트 짜니까. 그죠? 포트 짜니까 제 포트에 따라 해라. 제 포트 짠거 따라 해라 그랬습니다. 오, 저 달라. 뭔가 또 나가네. 오. 돌파 나갔어요? 사이버가? 돌파 나갔어요? 네, 갑니다. 그죠? 갑니다. 남들은 떨어져서 안 간다고 아우성 치는데 얘는 떨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야. 대장이다. 그죠? 대장이다. 템플턴은 딱 1380만 원 담았는데, 지금, 뭐요? 18% 수익 내있네? 그죠? 뿡뿡이 아빠님, 129%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여기 살 때만 해도 우스꽝스럽죠? 이게 또, 이게 뭐예요? 업황이 만들어주잖아요. 그 전에 만들어주잖아요. 왜? 집콕이니까. 아, 이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펀더멘털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뿡뿡이 아빠님 돈 벌었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주식은. 참, 뭘 그냥, 그죠? 다제 유료 방송에서 공부하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남들은 팔고 나와서 치는데 벌써 129%야. 와, 지. 아니, 1,000만 원 담았으면 벌써 1,29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딨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이 강남 음마 아파트 가격 지난 4일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대. 84제곱미터. 아이, 그런데 이거 뭐예요? 강남 아파트 84배가 올라갔다고요? 쌀값 3배 오르는 동안? 35년 전에? 어허! 35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보자!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몇배 나갔죠? 85년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787배가 나갔습니다. 아파트가 84배 가는 동안, 그죠? 삼성전자는 787배예요. 그러면 쌀값에다가 1억을 샀으면 3억 벌었고, 아파트 샀으면 84배 가니까 84억 됐고, 삼성전자 샀으면 787억을 벌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 가르쳐주는 전문가도 없어, 세상에. 전국 사이트가 2,300개가 있어. 그런데도 오늘 급등 상한가 먹나고 아우성 쳐. 목표가, 손절가가 다돈 벌어준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삼성전자 30년 전에 강남 엄마 아파트 대신, 아, 그거 샀으면, 야, 787억. 끔찍하다. 질문 딱 하잖아요. 야, 부동산이 돈 많이 벌어주냐? 주식이 돈 많아오냐? 아이, 그 당연히 부동산 아니에요? 대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럼 검증해봤어? 시뮬레이션 해봤어? 아니요. 그러니까 주장하지 마. 검증도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왜 팔고 사고 해서 돈을 갖다 다 갖다 버리냐고. 예?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다돈 벌었어요? 오늘 저 재수 없는 날은 어제 그냥 시장이 막 흔들고 요란 치고 그러면, 아우, 손절하다가 종 쳤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떼부자 됐어. 삼성전자 사놓고 지금까지 30년을 들고 왔으면 787배가 나갔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지.
1억 들고 여기 쫓아댕기고 저기 쫓아댕기고 돈 팔고 사고 해서 돈 번다고. 아이, 돈한 푼도 못 벌고 그냥 얻어만 터졌어요. 10년 동안 어떤 분이 와서 제 방에 와서 그래. 10년 동안 전문가한테 돈 갖다 바친 게 1억입니다. 그러더라고. 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돈 갖다 바치지 말고 홀로서 길을 배워라. 예? 홀로서 길을 배우면 제 방에 졸업하고 나면 사이버 결제 129% 나가 들고 있잖아요. 홀로서 길을 배워라. 그 제가 가리키는 게 홀로서기예요. 여러분이 홀로서기에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 투자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40강의 2개월 코스로 가세요. 이벤트 해줄 때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죠? 그럼 평생 투자하잖아요. 남한테 의지 안 해도 되잖아요. 평생 전문가에 그냥 노예만 되실 거예요? 공부해서 정상으로 가려는 거예요.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질문 다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면, 10시부터 질문하면, 30분 동안 질문 다 받고 끝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을 때딱 끝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이렇게 받아서, 투자가 뭔지, 예?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그게 우리 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왜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투자하면, 그죠? 뭔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잖아요. 좋은 종목 사서 저런 거다 버리고, 그죠? 예? 사이버 결제 129% 나고 있는데 팔았어, 몰래. 안 간다고 판, 뭐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대.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거 아니래.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자꾸 가는데. 자, 폭락장의 멘탈을 여러분이 강화하기 위해서, 자, 운영자님 설명해 주시고요. 비투는 하지 말자. 여러분이 이기죠. 신용, 미수, 레버리지. 절대 조심하라. 현금은 우량 종목이면 확보가 필수다. 코로나 장기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제가. 다 이거 이미 계속 방송을 했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우량한 기업의 믿음으로 보유하면 배신하지 않잖아요. 자,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이버 결제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갔는데 2019년에 와서 지금 129% 나고 그냥 들고 있잖아요. 예? 아, 여기다 1,000만 원 남았으면 얼마야? 1,290만 원 벌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이런 걸왜 놓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슨 목표가 손절가 아우성 치고 난리 쳐봐야 여러분 돈더 많이 벌었나요? 그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 투자의 전체 기간의 2 내지 7%가 남지 80%의 수익 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파는 거예요.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강하게 나갔는데, 미디어 하나. 오늘 또 나갔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령들 난리 났네.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한달 동안 안 가요. 아, 전문가님 안 가. 그래갖고 몰래 댕강 잘랐어. 아, 이거 더 떨어지니까 어떻게 무섭잖아요. 댕강 잘랐어. 또 사. 또 사라 그랬어요. 사서 또 샀어. 또 샀어. 뻥 나가니까 아이고야. 전문가님 나 몰래 잘랐는데 어떡해? 내 그럴 줄 알았지. 못 참지?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따랐어. 이 기업은 인공호흡기다. 없어서 못 판다. 그냥 나가잖아요. 가서 누르면 도망가려고 바빠.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나가네. 또 사. 다 팔고 도망가요. 무슨 뭐 이거 먹었고 뭐 이거 상 나갔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아우성 치고 난리 치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 기다려. 떨어졌냐? 기다려. 매수 들어간다. 또 사. 또 올라. 시장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된 거야? 또 올라갔는데? 다 팔아야 되나요? 오늘도 뭐 그럼 떨어지면 손절해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여기 손절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떨어졌으니까, 에? 아, 내가 떨어졌으니까 손절해야 돼.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왜 여기서 더 살까? 아, 여기서 사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져 조정하고 또 사고, 왜 살까?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더 샀어. 돈 들고 있죠? 더 삽니다. 어이구야, 난리 났다. 그죠? 또 나갔네. 아, 전문가님, 언제까지 들고 가요? 뭘 언제까지야? 갈 때까지 가는 거지. 차트기법은 내가 알려주니까, 그냥, 정비율 만들 때라는 게 그냥 사정없이 가라고. 그 비밀은 유료방송에서 배우니까, 정비율 만들어 갈 때는 그냥 돌아버려. 정말이요? 돌아버려. 또 누가 넘어갔어? 그죠? 나라를 형벌하니 어제 돌파 나간다 그랬더니 오늘 또 강하게 돌파 나가죠? 순식간에 벌써 12% 수익 났네? 아, 이거 공개해도 괜찮나? 공개하면 또 아직 유료원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유료원들이 와 있으니까 내가 공개하라면 공개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자. 투자 3원칙을 지켜라. 자, 왜 이 투자의 3원칙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나라를 형벌은 또 공개해버렸네. 자, 안 보여줬는데. 그죠? 그죠? 제가 이제 12.72% 났네. 그죠? 왜 이거를 제가 3원칙을 행복을 지키라는 얘기를 한 거냐 하면, 개인 투자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있죠? 몰빵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종목이 많다고 울어요. 제 방에 와서도. 그리고 조용히 나가. 자, 8종목 저는 샀습니다. 분명히. 그죠? 지금 1,000만 원 넘어갔네? 수익이.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10종목을 찍어봤잖아요. 그냥 우리 유런대로 그냥 무작위로 찍어본 겁니다. 어떤 걸? 차트가 우상향하는 거.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해줬죠. 목요일 날.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10종목을 선택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10년 시뮬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삼양식품, 동국제약, 솔브레인, 고영, 삼천당제약, LG생활건강, 셀트리온, 태영건설,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했더니 아니 세상에 총수익률 6,436%야. 그건 합친 거니까. 그럼 1년 평균이 643%야. 그 6배씩 나간 거야, 1년에. 1억이. 그러면 1년에 그냥 딱 10년 됐으니까 6억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더 많이 벌지 모르니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종목을 무슨 딱 한두 종목으로 찍어서 가야 된대, 이런. 아유. 그럼 삼성전자 갈때 10년 동안 198% 내는데 셀트리온은 1,369% 나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해가 안 간다고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어. 도대체 템플턴 전문가 이해가 안 간대. 이 채팅창에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뭔지를 알지. 참. 종목백화점을 또 잔뜩 뭐 430종목 들고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건 역사적 평준화 만들어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광명진원님이 그렇게 들고 왔죠. 여기 몇 분이 있어.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야. 거기다 부실 종목은 또 감자당해. 상장 폐지돼. 감자 7대1 감자당하고 정지당하고. 에휴, 이런 걸 알아야지. 뭔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배우면 이제 뭐가 주식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세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우, 쟤도 신고가 났어. 사이버결제 진짜 신고가 났냐? 넘어갔냐? 이제 대장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제가 대장입니다. 그랬습니다. 대장입니다. 참 남들 못갈때 계속 갑니다.
그러면 얘도 나갔나? 옳지, 넘어갔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 이런 데 수익 많이 났네, 이제. 자, 여기서 사줄 때만 해도, 에이, 전문가님, 가겠어.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 뭐야, 신고까지나 또. 또 나갔어요? 쟤도 나갔어? 다날도 나갔어? 다날도 나가? 오케이. 가야지.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가면 이상하잖아. 여러분, 투자는 뭔지를 몰랐고, 맨날 무슨 뭐 손절가, 목표가, 와,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래갖고 개인 투자자들 어떤 일을 벌린 거예요? 어떤 일을 벌렸는지 보시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해서 가시면, 예? 제가 4월 1일 날 했는데 지금 딱 1000만원 벌어, 1040만원 지금 벌고 있네? 지금 포트를 보여주죠, 유료원들은. 내가 이렇게 짰으니까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세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죠? 자, 시뮬레이션 백테스트 결과. 무작위로 종목을 골라서 제가 아까 보여준 대로 삼성전자, 삼양식품, 동국제약, 솔브레인, 고영, 이렇게 해서, 예? 삼천당제약, LG생활건강, 예? 셀트리온, 태영건설, 포스코케미칼, 10년간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면 6,436%. 10년을 나눴더니 1년에 643.6% 대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면 여기다 똑같이 여기다가 1000만원, 여기다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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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담았으면 여러분이 10년 후에 대박이 주는데 뭔 부실 종목 사가지고 대박 낸다고 가서 아우성 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차트상 주봉이 우상향과 기업이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보유하라. 전제 조건이야. 그럼에도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를 먹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면 여러분의 큰 수익은 다 날까? 정말 부자 될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부자 될 사람 있으면 계좌 들고 와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나도 노하우 좀 배우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노하우는 이것뿐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었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연구해서 생각해낸 게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죠. 분명히 부자 되는, 그러니까 조카, 아들, 친척, 동생 다 주식 사라. 부자 된다. 전문가가 주식을 추천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녀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저 주식 샀는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요? 사요. 좋은 종목인데 뭐. 오늘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다. SKC 또 나갔나? 못 올라갔네? 걸렸네 여기서? 그죠? 어우, 뭐야. 다 왔더니 올라왔어. 어우, 여기서부터 사면 계속 사. 걱정하지 마. 또 사. 또 사. 떨어졌어? 또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돈을 벌어. 그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뭐 팔고 사고 요동친다고 그래서. 어우, 덥태기 많이 나갔다. 덥태기도 많이 나갔다. 야, 오늘도 또 나가네. 야, 더 가, 더 가, 더 가. 우리 이런, 어우. 뉴스가 가짜 뉴스를 흘려가지고 여기서 있죠. 야, 비트컴퓨터 더 나갔어. 신나네. 비트야, 날라라. 그죠? 비트야, 날라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휴. 순식간에 지금. 많이 더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모장님. 그죠? 아유, 카카오도 좋잖아요. 제가 카카오 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 뭘 팔고 사고 해. 그냥 인내와 배짱으로 들고 가면 돈 되는 건데. 떨어졌다고 무슨 아우성 치워. 다 올라갔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죽어라 샀는데. 또 사, 또 사. 또 산다, 또 사. 아유, 겁나냐. 형발인 늦게 써서 82%야. 추가 매수 했나 보다. 그죠? 추가 매수. 자, 갑니다.
또 공부. 아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템플턴의 과거에 2286, 3개월 동안 2286만 원 샀던 거 보여준 거잖아요. MCNX 그 하나 갖고 1600만 원 벌고. 이거 다 보여준 거예요. 증거로다가. 우리 이런 과거에 다 수익 내고 사마콘드에서 1000%가 나갔잖아요. 예? 뻔히 보이지, 그죠? 1000% 나갔잖아요. 에이, 그 코딱지만큼 또 100만 원 담냐? 그죠? 내 템플턴이 그랬잖아요. 아, 그것도 그거 뭐 100만 원 담냐? 아니, 1000만 원 담으면 안 되냐? 그죠? 1000만 원 담으면 안 되냐? 아, 그래야 돈이 되지. 진짜 돈이 됐나 안 됐나 보자고요. 예? 다 이거 수익 3000당제약 순위된 거뭐 지금도 가고 있어. 얘도 여봐. 과거에다. 최근에 그럼 없냐? 자, 컴퓨터. 다 수익 낸 겁니다, 이거. 그죠? 이것도 뭐예요? 사마콘덴서 445%에 1400만 원 벌었네? 와, 이것도 뭐야? 에코프로 또 무슨 일 있어요? 에코프로 해가지고 또 얼마요? 어? 얼마 버는 거야, 이거? 2300만 원 벌었어요? 아, 근데 여긴 또 뭐예요? 요즘에 이제 수익 인증이 들어오죠? 이거 얼마였어요? 신풍제약에서 295만 원, 부광약품에서 2,586만 원 벌었어. 2,586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아,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건 이거 다 본인들이 올린 거예요. 계좌를. 자, 초보 투자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갔으니까 여러분은 잘 이용하시고요.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갈 때는, 예? 보조지표를 버리고 시세 자체와 이평선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님, 비트코인 다반 잘랐습니다. 어제 우리 이런 혼내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몰래 잘랐어요. 비중 많이 갔다가 1500만 원 담았는데, 에이구,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잘랐어. 근데 어제 또확 올라가고, 오늘 또 14%가 또 올라갔어. 어휴. 아유, 제 아직 갈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주가가 갈 때는 어떡한다? 그냥 사정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덜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뭐야, 투명한 하루님은 잘 버팅기는데, 여기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잘라 먹었지, 반을. 반을 잘라 먹었는데 어제 이만큼 나갔지, 오늘 또 이만큼 나갔으니. 안 잘라갔은 게더 유리했잖아요. 가는 놈을 왜 수익을 제한해? 추적 청산으로 따라가라 그랬더니 우리 의원님 욕을 못 참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많이 투자해서 이거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계좌가 올라왔는데 계좌 올라왔는데 어딨지? 여기 있잖아요. 비트 컴퓨터 730만 원 수익 챙겼죠. 그죠? 챙겼잖아요. 여기 뭐, 또, 비트컴퓨터, 또 감사, 요건 조금 투자했어요. 130만 원 또 챙겼네. 안 팔았죠, 아직. 수익률이 얼마예요? 90%예요? 지금 110 몇 프로라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주식 투자지. 근데 개미들이 어디로 갔어요? 개미들은? 예? 나만 잘 빠져나가면 돼. 알고도 당하는 달려드는 개미들 원유 ETF는 사실상 투자자 잠정 손실이 4천억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코덱스 텍사스 중진류 원유 선물. 어디서요? 인버스 투자했다가 하한가. 얘는 또 뭐예요? 원유 선물 타이거 인버스 투자했다가 상한가. 에휴, 왜들 그러냐. 그냥, 또, 이건 뭐예요, 또. 제일제강, 이거, 또, 보물섬 사건으로 그냥 쫓아댕기다가 또돈다 잃어버리고. 폭락장에 구조 매수한 개인들 산걸좀 보세요. 뭘 샀나? 뭘 샀어요, 전부? 한국전력, 아이고, 참. 아직도 한국전력에 목매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아.
한국전력, KB금융, 무슨 신한지주, 그죠? 대한항공, 또 삼성중공업, 기업은행. 아, 이게 돈이 됩니까? 한국전력? 아니, 비트컴 때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왜 그러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전력 사갖고 턱받치고 있어. 야, 한국전력 돈 벌어줄 거야. 한국전력 그냥 노래 부르면서, 아이고, 한국전력이 돈 벌어준단다. 돈 벌어준단다.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종목 사서 부자가 되는 건데, 참, 이런 건안 사가지고. 아쉬워요. 그죠? 정말 아쉽습니다. 주식 투자를 그래서 해야 하는 때가 따로 있나?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로 있어요? 없잖아요. 뭘 따로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사면 되는 거지. 따로 없어요. 주식 투자는 때를 사는 것이니만큼 시장 여건이 좋을 때, 그죠? 그럴 때 산대. 안 좋을 때는 다 도망가야 된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잘하면 여러분이 다 믿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줬잖아요. 그런데 무슨 때가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밥 먹듯이 사면 이기는 거예요. 안 팔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리식 펀드 해준다고요? 증권사에서 정리식 펀드로 돈 벌어준다고요? 종목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전력을 정립식으로 투자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지, 뭐. 주봉상 우상이 하는 거로 가랬잖아요. 부실 종목을 또 정립식한다고 또 뭐, 정립식 투자하고 앉아 있어요. 그랬다가 상장 폐지됐어. CNS 자산관리? 상장 폐지됐어. 참, 빨리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파는 사람 깡통 찼지. 주식 투자라는 건 어느 종목에 분산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는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 투자하면, 분산 투자를 무진장 많이 하면 그건 역사적 평준화이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고 많이 좋은 종목을 주봉상 우상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정식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딱 하나. 그 비밀을 내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발 좀 부실한 종목 좀 사지 마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 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가는 주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급격히 상승할 때는 매수할 때도 기다리는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냐고요? 왜또 장대 음봉 나온다고 쫓아가서 싸다고 사냐고요? 사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대. 급등주보다는 여러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개선되고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수님도 어서 오시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식 격언에 가는 말에 올라타라. 격언이 있죠. 이는 주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초보자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는 말이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따라다가 손절매로 큰코 다치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을 손절매하지 않아도 참아내는 것도 인내지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고 깎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은 마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면서 올라가고 조정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예. 아, 지금도 신나게 가. 이노 와이어리스. 아우, 진짜 배 아파 죽겠어. 또 나갔네, 신고가. 야, 템플턴 사놓고 팔지도 못하게 해. 그런데 얘가 뭐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계속 신고가야? 에? 계속 신고가인데 왜 팔어? 아, 요가 찍고 올라갔다고 팔아요? 요거 떨어졌다고 팔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수백 프로야. 에? 수백 프로야. 뭐 팔고 사서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아니요, 나 1억 담았으면 그냥 지금 얼마야? 아유, 진짜 가는 주식이라 그래도, 주도주로 간다고 그래도 주도주 안 사고 말이죠. 전부 다 어디 가서 샀어? 이건 안 사고 뭘 가서 사죠? SK텔레콤. 전문가가 추천하면 SK텔레콤 사서, KT, LG 우프로 다 샀죠? 여기다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와, 대박. 대박, 337%. 337%. 1억 담았으면 3억 3,700만 원 벌었는데, SK텔레콤 여러분 무지하게 좋아하죠. 템플턴에 SK텔레콤 추천한 적이 없어요. 진짜 추천한 적이 없어. 우리 유리원들이 왔으니까 질문해도 좋아요. 추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전문가, 여기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죠? 예. 거짓말이니까. 그죠? 예. 아유, 왜안 나와? SK텔레콤. 얘가 300몇 프로 가는 동안 나는 뭐냐? 아니 그냥 가다가 꼬꾸라서 이렇게 됐어. 아유, 돈 벌어준 게한 개도 없네. 돈 벌긴 뭘 벌었어? 아니 꽝이잖아요. 꽝. 근데 얘는 2017년에 사가지고 2017년에 사가지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네. 우와. 이거 하실래요? 여러분이 못하는 게뭔지 아세요? 가다가 조정하면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또 손절해요? 아이 잘라 먹을까요? 또 할까 잘라 먹을까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 템플턴 그냥 가져가. 아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런 걸 갖다가 대주전자 재료 우리 방에서 630% 여기서부터 끌고 가가지고 630% 그냥 잘라 먹잖아요. 올라가 있어요, 엑소네. 628% 올라가 있어요. 아니, 더 좀비전은 아직도 안 팔았어. 여기 부기부기님 왔었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갔어요? 600%가 넘어왔어, 600%. 오늘도 또 넘어가. 아니, 이게 여기서 추천해갖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도 손절 안 했어. 익절 안 했어. 지금도 들고 가고 있어. 그게 이게 얼마? 최근에 여기서 또 샀어. 살아, 괜찮다. 아, 이거 얼마나 좋은 자리에 사는 거지. 또 나가. 미쳤구나. 전문가님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죠? 뭘 잘라? 자르기는 돈 벌어주는데. 맨날 무슨 목표가 손절가래.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죠? 어떻게 해야 된다? 단타를 해야 된다나? 그리고 다 잘라야 된대. 뭐 아니 유튜브 방송들 가서 보면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단기로 대응하고 뭐 장기로 대응하면 다 망한대나? 아,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템플턴이 이렇게 들고 왔는데 무슨 뭐 망했어요? 여기 부기부기는 들고 있잖아요. 잘 가고 들고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투자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이에요. 조정받고 갈라 그러면 또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지 말고 수익을 제한하지 마라. 가는 말은 가게 내버려두고 깎아줄 때 끈기 있게 기다려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주식은 투자 손실로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고 좋은 주식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결국 오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냥 걱정만 해. 그러니 남아도는 돈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라. 은행에 적금 부지 마라. 돈 빼다가 적금 다 깨다가 어떻게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말고 좋은 종목 사라. 시장 변동성에 두려움을 느껴 투자 도망치고 싶지 않나요? 오늘도 도망치고 싶나요? 이제는 바뀌었나요? 마음이? 그래도 투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야 되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여러분은 욕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욕심을 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욕심을 냈으면 돈이 더 커졌잖아요. 아, 전문가님, 조금. 3년 전에만 만났어도 전문가님 부러워 죽겠어요. 3년 전에만 만났어도 내가 돈이 달라졌을 텐데 나는 그때 돈을 많이 까먹었거든. 뭘 3년 전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잘하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뭘 만들었다 그랬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다. 이해가죠? 그 말이. 아, 나도 그 말이 이해갑니다. 그러신 분은 1번. 에이, 말도 안 돼. 그러시는 분은 2번 눌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 거가 뭐라고 그래요? 먼 거라는, 그죠? 워런 버핏하고 같이 동업자가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트레이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 인연과 투자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딱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에? 누가? 먼 거한테, 에?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으니까 투자 인연과 투자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먼 거가 하는 말이 투자의 역사를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읽고 역사를 많이 읽어라. 답변이 그거 하나야. 금융 투기의 역사에 나오는 얘기죠. 투자의 역사를 많이 읽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지난번에 폭락했을 때, 이때, 그죠? 힘들어할까봐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왜안 움직이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지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의 내기 등의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캠피셔의 시장에, 17가지 미신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의 심리 투자 법칙, 시장을 이기는 심리 투자 법칙에, 예, 이기는 방법. 또 주식 투자 신루타를 때려라는 종, 책에서 또 시장에 관한 부분. 이런 거를 계속 읽어주면서 힘을 내셔라. 분명히 순식간에 변한다. 수많은 지금 전문가들 또는 펀드매니저들이 예측하느라 아우성이다. V자 반등을 갈 거냐, W자 갈 거냐, 짝꿍댕이 쌍바닥을 갈 거냐, 무진장 추장한다. 그런 건 믿지 마라. 오로지 기업이 어떻게 가든 WDB 오든 말든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니까 그걸 믿고 가라. 그래서 우리 이런대로 좋은 기업을 제 관심 종목에다 딱, 그죠? 지금 펀더멘털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변하는 종목에 어떤 종목이 갈지 그걸 그죠? 이 관심 종목에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커진 거예요. 비트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메디아나 뭐다 나갔지요 뭐. 예? 다 나갔어요 지금. 그럼 끝났을까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이버 결제 뭐 전부 다 이거. 예? 왜 그걸 해서 이렇게 가게 만들었을까? 또 뭐예요? 아, 또 뭐죠? 신풍제약 뭐 전부 다. 에? 제가 2월 26일 날 간다. 간다.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또 나가네. 가만있어 봐. 저건 샀나 모르겠다. 우리 유령들 사야 되는데. 뭔지 몰라. 뭔지. 야, 그거. 우리 유령들 샀는지 몰라요. 아침에. 10시 반에 사라고 그랬으니까 안 샀을 거야, 아직. 10시 반에 사라고 그랬으니까. 보고서 산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뭐가 있어? 좋은 종목 사서. 그죠? 나갔나 모르겠다. 아유, 또 나갔어. 또 나갔어. 아유, 또 나갔어. 그저 또 나갔어. 자, 그다음에 갑니다. 또 나갔어. 뭔지 몰라. 그죠? 자, 수익이 커집니다. 주식하는 때가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야 되고, 내가 지금 아, 더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두려워야 되고. 남들이 공포심에 빠질 때다 시장이 안 되고 1300포인트 깬다고 그랬을 때 더블 디그이 온다면 뉴 노멀이 온다. 다 이거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캠피저의 책을 얘기하면 뉴노멀 무슨 뭐 신경제 그죠? 여러분들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뉴노멀이 왔느니 무슨 뭐 신경제가 왔느니 무슨 또 뭐죠? 더블딥이 오느니 뭐라 그래요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막 쓰면 여러분들이 또 막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들어와 뭔지도 모르고 자 투자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 자 시장을 폭락하면 포트폴리오로 이겨내자. 제가 포트폴리오 이겨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 종목을 보여줘봤잖아요. 진짜로 아까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10년을 갖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그마치 6,436%.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런 수익 못 내고 가서 부실 종목 상한가 간다고 맨날 먹는다고 돈도 못 벌고 오늘 벌었다 내일 까먹고 아우성 치나요? 그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돈이 보이고 싶으면 돈이 모이고 싶으면 폭락장에는 현금도 가장 우량한 종목이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지금 올라갈 때 샀으면 돈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으라고 했다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배팅이 들어간 거예요. 요날.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배팅 들어갑니다. 현금 확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현금 확보. 자, 배팅 들어갑니다. 배팅. 에이, 뻥 아닙니까? 또 이럴 거야, 아마. 그죠? 유료원들이 있으니까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하면 금방 탈로나요. 그게 어떻게 멀리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했던 일이니까 우리 유료원들한테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닌 걸 기라 그러면 당장 탈로날 일인데 그걸 왜 해? 돈이 생긴다 그러면 할지도 모르지. 아, 돈도 안 생기는 일을 그걸 왜 거짓말을 해갖고 뭐 할 거예요? 금방 탈로나면 개망신당하고 바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믿어야지. 신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막 1000% 내고 대주전자 봐봐요. 628% 냈잖아요. 거짓말인가? 이게 다 계좌에 엑스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무슨 뭐 그죠? 숨깁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죠. 628%. 여러분 628%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엑스원에서도 아마 템플턴 혼자만 가능할걸요? 죄송한 얘기지만 템플턴 전문가 혼자만 이렇게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이걸 다 더해서 수익률을 한다면 이거 2900%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수천 프로 되겠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종목에 수익 난 거를 들고 갔기 때문에 수익 난 걸 보여주는 거지. 그죠? 제가 주식을 끊임없이 추천해서 갖고 가라도 이 삼양식은 지금까지 안 팔았잖아요. 지금까지 들고 갔으면 얼마를 벌었어. 계속 사라 사라 그랬죠. 떨어지면 또 산다. 떨어지면 또 산다. 최근에도 또 샀는데 우리 아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겠어. 떨어질 것 같아서. 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대. 아 여기서 사라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대. 아, 더 이상 나가버렸잖아요. 또 사고 또 사고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이게? 한 번도 파는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팔았지 템플턴은 팔라고 그러질 않아요. 더 사래요. 더 사. 더 사. 더 사라니까. 어,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안 팔았는데.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그레이스님 어서 오세요. 그죠? 300%가 넘었어. 야 이번에는 아마 10만 원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제가 농심 팔아다 이거 사라 그러면 그저 농심은 죽어라 들고 가고 이렇게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어. 나 손절 못했어요. 전문가님 나 손절 못했거든요. 농심. 그거 팔아다 이거 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죠? 그죠? 보너스 줄 때 하세요. 예,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자, 또 주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라. 주식은 가격보다 가치가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보유가 가능하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거죠. 뭐우 좋아 좋아. 그죠? 우리 유료원들이 재연장할 때는
더 줘도 돼요. 그죠? 운영자님 더 줘도 되죠. 기간을. 고맙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결제 이렇게 나왔고요. 비트 컴퓨터 역시 주가를 보기보다는 기업이 앞으로의 전망과 실적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제로 추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갔지 지금? 오늘 얼마나 나간 거야? 전 모릅니다. 어우, 13%나 올라갔으니 돈이 얼마냐 지금. 야, 이런 걸 샀어야지. 템플턴 방에 왔으면 돈이 점점 커졌어. 어휴, 야,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갔네, 이죠. 어휴, 야, 역사적 고점은 뭐 여긴데 아직은 더 가야 되겠네. 다 넘어갔어, 전 고점을. 에이, 욕심내지 마. 그죠? 뭘 상을 받아. 그렇지. 이렇게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상 받으면 안 좋아요. 떨어뜨려. 그죠? 떨어뜨려요. 사이버 결제 잘 나가는데 더 가라. 누구도 잘 나가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사면 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푸드나무. 아, 기가 막히죠. 야, 신고가 인증 나가는 거 봐. 안 갈 때 여러분 얼마나 템플턴이 미웠어요. 전문가님 안 가는데요. 사.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요. 또 사.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아유. 아이 또 사. 없는 사람 또 사요. 야, 이틀 동안 딱 나가는 게 벌써 수익이 얼마야? 에? 템플턴은 시범을 보여준다. 제가 여기서 4월 1일을 사니까 여러분도 저 믿고 그냥 사세요. 샀더니 얼마큼 나갔어 벌써? 이만큼 나갔잖아. 갑니다. 절 믿으시고 제가 사는 거 보고 그냥 사세요. 그죠? 템플턴이 지금 11.75%네? 요날 샀으니까. 아니 10%. 2천만원 다 쓰니까 236만원 벌었잖아. 아, 회비가 무슨 걱정이야. 그냥 끝났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236만원 회비 끝났잖아요. 2천만원 담았으니까. 아,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죠? 아, 회비 끝났는데 뭘. 그 회비 걱정을 해. 그죠? 에휴.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비트 컴퓨터에서 730만원 벌었지. 아, 회비가 걱정이 돼? 730만원 벌었는데? 그죠? 예. 여긴 뭐예요? 90% 났어. 130만원 벌었으니까 회비 끝났네? 이번에 감사원은 지난번에 2300만원 벌었으니까. 신풍제약에서. 자, 그 다음에 도전 비전 아직도 간다.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죠.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죠. 이걸 잡아주는 사람이. 전문가님, 저 혼자 했으면 못 들고 갔어요. 전문가님 딱 잡아주니까 제가 안 팔고 버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졌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생각해보자. 혼자 했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절대 못 냈을 겁니다. 마음고생 시 사르르 녹는 하루지. 그죠? 하루.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거 비트컴퓨터는 조금뿐이 못 샀는데 여긴 그죠? 여긴 얼마예요? 여긴 엄청 벌었어요. 여기 봐요. 감사원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4월 17일 날. 2900, 뭐예요, 이거? 예? 여기. 2586만원 벌었잖아요. 여기는요. 또 다른 사람 있잖아요. 투명한 하느님. 295만원. 105%. 전문가님 드디어 나도 100% 넘는 수익을 내봤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한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그냥 들고 가면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뭘 괜찮지? 뭐가 어때? 좋은 종목 들고 가는데. 깡통 내주나요? 더 올라가지. 저 MCNX 또 올라가네? 10% 수익 낸다. 옛날에 2600만원 벌었잖아요, 제가. 또 샀잖아요. 근데 벌써 또 10%야. MCNX. 얼마 샀어요? 1300만원 샀는데 벌써 10%에서 136만원 벌었잖아요. 아, 이게 주식이지, 뭘. 동부화이테? 좋은 기업은 그냥 사는 거다. 가치가 커지는데 두려워할 이유 없다. 부실이를 조심해라. 가만있어, 오빠. 하이테. 오늘 또 나갔나? 못 나갔나? 또 나갔네. 형바리님 잘 샀지? 템플턴이 어제, 야, 올라탔다. 매수 들어가자. 또 올라갔어.
야, 2.7%. 그렇잖아요. 그 주식이지 뭐. 팔았나요? 안 팔아요. 뭘 팔아? 먹다 마냐. 그죠? 먹다 마냐. 아직 더 들고 가야지. 부각약품도 10% 벌어서 170만 원. 사이버는 246만 원. 푸드나무도 236만 원. MC넥스 136만 원. 뭐 이게 뭐 돈을 막 벌었네. 템플턴이 버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버는 게 톱텍에서 267만 원. 그리고 지금 천만 원 넘게 벌었네. 그래갖고 저 방송 유료 방송할 때마다 있죠. 형발이님이 놀려. 에, 저보다 수익 작아요. 왜요? 아, 본인들은 일찍 샀잖아요. 저는 4월 1일 날 샀으니까. 그죠? 이해가죠? 네. 자, 갑니다. 또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당받으러 간다고 그러길래 제가 당장 팔아요. 우리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아, 전무님, 나 1억 담았는데, 여기다가. 1억 담았대, 배당받으러 간다. 4% 준다고. 에이, 그거 배당이 문제가 아니, 떨어지니까 가지 마요. 펀더멘털이 안 좋잖아.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 아니고 팔라 그러는데 결국 손절해 버렸어. 갔더니 이렇게 떨어진 거야. 아유, 전문가님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졸업하고 나갔어요. 8개월 공부하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죠? 직원만 83명이래요. 단타에 빠졌다가 이제 하라고. 잘 가죠? 좋은 기업은 어떻게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뭐, 오늘 올라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나갔나? 어, 또 나가네? 가만히 들고 가야지, 뭐. 돈 벌어주는데. 바텍. 케이지바텍도 갔습니까? 얘는 못 올라갔네. 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 올라왔네. 이게 뭐예요? 투자예요. 팔긴 뭘 팔아? 안 팔았는데. 두 번째, 같이 투자자는 주식 가격에 너무 유혹에 빠지. 가격에 빠지면 들고 가지를 못해요. 가치를 봐야지.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초조한 벌새 모양, 그저 모니터만 죽어라 보고 있다고 해서 돈 버나요? 아,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돈이 돼요? 에? 누구 거하고 비슷하네. 그죠? 저 모니터 두 개뿐이 없어요. 이렇게. 모니터 뭐 네 개, 여섯 개 뭐 설치한다고 더 잘 보나요? 오, 코러스님, 축하. 제가 조금씩 사보라 그랬죠. 누구? S51. 무료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해 줬죠. 넘어갔어요, 이제? 어, 축하드려요. 와우, 축하. 드디어 넘어가네. 자, 이럴 때 우리 유련 사라고.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샀어요. 많이 사지 말고 3%만 사라고 그랬어요. 1억이면 3%면 얼마? 300만 원이에요. 또 300만 원 또 샀어. 이야, 이제 수익을 깔았네? 축하드립니다. 무료방송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그냥 갖다 5천만 원 질러. 에? 여기다 5천만 원 질른다니까. 떨어지면 그냥 손절한다고, 아우성이야.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슬슬슬슬 사야지. 슬슬슬슬. 그죠? 아, 조금 더 살까? 무료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슬슬슬슬 사라고. 큰 욕심내서 그냥. 아유, 트럼프 한마디가. 야! 이란 까불고 있잖아. 뭐 오면은 그냥 쏴버려. 그래가지고 유가가 확 올라갔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갖고 그냥, 야, 뭐라 그러면 그냥 쏴버려. 그래갖고 유가가 확 올라갔대. 이란이 축적되면 그냥 쏴버려. 그죠? 하루 종일 종 가격 변동을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 코러스 무방만 받을까? 아, 지난번에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의원이. 얼마를 벌었냐면 1년 동안 98년에 주식 시작했고 깡통 났대요. 돈이 딱 400만 원뿐이 없었어. 제 방에 1년 동안 무방을 따라댕겼어. 그래갖고 얼마를 벌었냐? 397만 원을 벌었어. 다음 달에 유료 방송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이트를 옮겼어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더라고요. 요즘 주식 안 하고 뭐 바쁘서 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방만 따라다니기도 돈 법니다. 제 무방만 들어도 돈 버니까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착실히 들으세요. 알려줬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돈 된다니까. 매 시간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관찰하게 되면 바로 그때 돈을 과도하게 들이붓거나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뭐라 해서 과도하게 들이붓지 말고 분할 매수로 조금 조금 사면 되는데 그냥 가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인버스 투자한다고 난리 치다가 깡통 내고 ETN 갖다가 레버리지 썼다가 깡통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고. 모르면 안 사야지. 아, 4천억이 날라갔으면 1인당 1,000명이라면 4억씩 날라간 거예요. 예? 1,000명이 1인당 4억씩 날라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공부를 해야지. 차분히 자신의 투자 철학에 따라, 원칙에 따라 주식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파악할 줄 알며, 시장의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배짱도, 인내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업의 가치대로 성장하지만, 열심히 살펴보라. 악재가 나왔는지. 기업의 가치라는 그 하여튼 뭐냐? 전문가님, 기업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기업의 본질이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리원들의 수익이 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무시하고 차트로만 하는데 그래갖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깡통을 내죠. 부실 종목 추천했다 깡통 내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 분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무 분석을 무시하겠다. 그리고 가치를 따진다? 그리고 신가치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요. 똑같아, 누구하고. 뭐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촉세 아저씨처럼 무슨 소주성이 무슨 케인즈 경제학이래잖아요. 케인즈 경제학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소비층이 최소한 3억의 인구가 돼야 자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소주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지표를 뭘 중요시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 지표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억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예? 경제 전문가라면 최소한도 뭐를 운영해야 될지 벌써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되죠? 인구 4억인가요? 그죠? 인도 같은 데도 되죠? 인구 10억이 넘니까?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치라는 게 뭐요? 어떻게 차트를 보고 가치라는 얘기를 쓸수 있어요? 그죠?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잖아요. 거기에 투자자들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동업을 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가치가 커지니까 나 수익을 분배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매수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러분한테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죠? 도박을 하려고 덤비니까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카지노, 강원도 카지노 가서 즐기고 오세요. 심심할 때마다 한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즐기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서 돈 벌라고 달려들어. 즐기고 오랬더니.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과천경마장에서 놀러 갔다 오세요. 우리 오늘 재밌는 경기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2만 원만 가지면 실컷 놀수 있습니다. 가서 놀때 거기 가서 노세요. 그러네. 그운 좋게 2만 원 투자했더니 4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놀다 오면 되는. 거기서 돈 벌라고 그냥 또 VIP실에 가서, 그죠? 도박을 하고 있어. 저기 5층에 올라가서 있죠? 그냥 말한 마리에다 그냥 2천만 원씩 걸어가지고
코미디언 누구 그냥 한 방에 날라갔잖아요. 옆에서 딱 가서 저 2만 원 들고 구경을 왔더니 옆에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할망구야, 야, 만 원이 뭐냐? 쫀쫀하게 10만 원은 걸어야지. 아, 저 할머니 큰일 났다. 용돈 다 날리게 생겼네. 옆에서 저는 구경을 왔어요. 1991년도에. 아유, 저 할머니 큰일 났구나, 저거. 돈다 잃게 생겼네, 용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할망구야, 야, 그게 뭐야? 만 원이. 10만 원은 걸어야지. 야, 저 할머니 큰일 났네. 걱정되더라고요. 전딱두번 구경 갔어요. 한 번은 2만 원 들고 가고, 한 번은 15,000원 들고 가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동업하면 당연히 돈을 벌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 트레이더나 차티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투자 대상은 주식이지만 그 실체는 주식을 향한 기업이잖아요. 주가는 주식시장에서 매매의 변동이지만 최종적인 주가 결정은 기업의 수익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 야, 기업은 수급이야. 수급이 우선이야. 실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어. 끝났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이 있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삼성전자가 그럼 실적이 나쁘면 저렇게 많이 갔을까요? LG생활건강이 황제주가 되는 이유는 돈도 못 벌었으면 저렇게 갈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죠. 당장 급해서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멀리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리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곧 하락해서 땅굴로 내려가. 한화 손해보. 왜 이렇게 경고를 받고 그냥 계속 내리막으로 갈까? 아유, 끔찍합니다. 아, 태어나서 그냥 내리막으로 그냥 계속 가네. 얘가 돈을 잘 벌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리막으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먹으려고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그렇죠? 이게 갈수 있을까요? 돈잘 벌면? 이렇게 못 가요. 돈을 못 버니까 못 가는 거지. 보험 영업이 뭐예요? 그럼 삼성생명이 왜못 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못 가지. 돈을 잘 벌면 얘가 왜못 가요? 에?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못 가고.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 영업 수지일이 있는 거예요. 보험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딱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엔 무료방송에서 제가 슬쩍슬쩍 흘렸더니, 아, 유튜브에서 너무 잘 알아. 안 삽니다, 저거. 왜안 사요? 보험 영업 수지일 재무제표를 봤더니, 169, 157, 139. 119, 111, 계속 떨어지네. 그럼 별로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는 안 사. 여러분은 사세요. 나는 안 사. 그 템플턴 식구들은 절대 추천 안 해주죠. 사지 마세요. 사지 말라고 그랬죠. 또 몰래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주가는 최종적으로 결정 짓거는 뭐예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때라도 결국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곧 하락하고 만다. 이처럼 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만큼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나요? 기업의 재무제표는 수익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보원을 안 보려고 그래, 투자자들이. 맞아요? 한번 전문가가 추천하면 무조건 100%예요? 우량 가치주는 안 사고 맨 부실 종목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거는 죽어라 사요. 그러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 재무제표를 안 봤습니다. 앤서니 볼턴이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을 뭐라 그러죠? 전설적인 투자자 앤서니 볼턴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기업의 재무제 분석은 투자의 기본이요,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다. 에이, 전문가님, 그럼 차트는 뭡니까? 투자자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려주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통해서 좋은 기업을 고르고 나침판이 어디로 갈지, 이 주식이 어디로 갈지를 여러분이 택해서 사시면 꾸준히 가면 돈이 번다. 그러니까 주봉을 찾아서 주봉이 우상향하는 기업을 가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을 번다. 자, LG생활금융 다시 가봅니다. 이런 거를 안 하고 뭘 하겠다고 자꾸만. 그죠? 예, 어디 갔습니까? 주봉이 우상향 하나 볼까요? 아, 참 끔찍합니다. 아직도 주봉이 우상향 하네요. 여러분이 이렇게부터 들고 갔으면 어디선 아무 때도 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도 사서 들고 갔으면 돈이 엄청나게 됐을 텐데. 아니,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으면 136만 원 갔는데. 오늘도 부실 잡주들만 들고 가서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그거 그냥 사가지고 장기로 붙들고 있다가 깡통 내는. 기업 분석을 안 해서 감자탕을 먹지 말자. 돈 벌다가 한 입에 털어버려. 실적이 꾸준히 개선한 기업의 우선순위를 가져서 시장 평균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여러분의 돈이 커지는. 어우, 가만 있어봐. 나 2006년에 여기다가 10억을 담았으면 얼마 됐을까? 대박이잖아요. 에? 아, 주봉이 우상향하는 거 담으라니까 자꾸만 무슨 뭐 차트가 어떻게 됐다고 그죠? 차트 몰라. 떨어지건 말건 나 아는 바 없어. 2300%야. 10억이면 230억 됐네. 10억이 230억 됐대. 23배가 나갔으니까. 야, 끔찍하다. 그런데 오늘도 땅 보러 가. 아파트 사러 간다고. 아, 오늘 아파트 사면 얼마 번다고. 그래갖고. 갭 투자한 대나? 갭 투자. 야, 그동안에 갭 투자하는 동안에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샀으면 야, 10억이 갭 투자하지 말고 10억을 갖다가 샀으면 230억 꿈의 부자네. 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투자자가 그저 30년 동안 1000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 올라가면 30% 자르고, 시장이 폭락하면 또 사고, 주식을 안 팔고 또 사고. 혹자가 그러니까 주식은 밥 먹듯이 사는 거야. 만 원이 백만 원 갈지 몰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냥 안티가 너나 잘하세요. 뭐 그냥 욕을 바가지로 쓰고, 나중엔 해명하느라 진짜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팔고 사고 뭐 했다고 돈 무진장 버는 척. 10억 갖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야? 230억? 이야, 나는 아예 로또? 로또 필요 없어. 이것도 로또보다 더 많이 벌었어. 얼마? 14년 만에 로또가 돼버렸어. 여기서 9천에 헤매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예,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다. 주식을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주식에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 제 동생, 친척, 뭐, 그죠. 조카, 아들. 야! 아무 소리 마. 주식 투자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몰래 아주 사기만 할. 아, 시컨 세상에 SOE를 조카 녀석이 SOE를 사줬더니요. 모르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동료가 살살 꼬신 거야. SOE 사줬어요. 2000 여기서 떨어졌을 때 SOE 여기서. 그죠? 아, 이게 잘 갔잖아요. 여기서 26달러 깬다고 그랬을 때 그때 가요. 아, 이거 사줬네. 아, 가다가 이게 수익 나가서 가는데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옆에 종려가 있다가, 야, 그거 떨어지니까, 그거 떨어지니까 팔라고 꼬신 거야. 그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서 직장돈이야 그러지 말고, 급등 나가는 거 잘라먹으면 돈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벌어. 그러니까 빨리 잘라가지고 있잖아. 뭘 사라 그러냐면, 한일 친구. 아, 계좌를 보내왔는데 이걸 사고 있었어. 저 분명히 추천 안한 거거든요. 이때가 이때예요, 이거. 한일 친구. 이상 나간다고 이거 산 거예요, 여기서. 너 죽을래? 제가 그랬으면 조카 보고. 깡통 나고 싶어? 왜 쓸데없는 거왜 남의 말을 들어? 왜? 지네 외삼촌이 전문가인데 왜 이런 걸 듣냐고. 그래가지고 급등 나가는 거 잘라먹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걸 추천해 준 거예요. 이거 샀더라고, 그래서. 당장 안 팔아? 벌써 20% 손실 나 있더라고. 아, 이게 앞으로 그따위 말하고 허기만 오면 절대로 너 코치는 없다. 당장 팔어.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떨었어요? 박살 나버렸지. 돈을 벌어, 뭘 벌어. 왜 이런 걸 자꾸 만지냐고. 차트 보고.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주변에서요. 아니, 영업이 하나도 못 내는 거, 그죠? ROE도 다 성장가치 마이너스, 영업가치 마, 수익가치 마이너스, 뭘볼게 있어요? 무슨 차트가 반맥이 줍니까? 좋은 거 갖고도 힘든데. 그리고 조카한테 이런 상 나온다고 좋아가지고, 이거 뭐상 나오면 뭐할거 여기서 샀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안 팔았으면. 예? 상 나오면 뭐할 거냐고. 예? 82% 마이너스 82%. 이까진 상 나오면 뭐할 거냐고 마이너스 82%인데 끝난 거지. 실제로 이렇더라니까 조카가 그래서 내가 아주 망야단쳤지 제가요. 큰일 날 짓만 하고 앉아 있다고. 아 좋은 기업사도 힘든데 참기가 힘들어서 힘든 건데 부실 종목 사건 무슨 돈을 벌겠다고. 상 나갔다고 자랑한 데뭐할 거야, 여기서 샀으면. 꽝이지. 마이너스 82%에 상이 나가면 뭐할 거냐고요. 80%가 마이너스가 나면 수익이 본전이 올라오면 얼마 올라가야 돼? 400%가 올라가야 됩니다. 400%가. 무슨 상 나오면 뭐예요? 400%가 올라가야 되는데. 90% 빠지면 얼마가, 100%가, 900%가 올라가야 본전이야. 그걸 모르는 투자자들은 거의 다 그냥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달려들었고 다 깡통 내고. 아까 계좌 봤잖아요. 이거 무슨 일을 벌린 건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67%, 74%, 뭐, 이거 뭐예요? 66%, 디지털 옵틱, 뭐예요, 이거? 69%, 뭐예요? 다 추천주야, 이게. 예?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그러니까 그냥 속이 상해서. 저도 가슴이 아프죠, 속이 상해서. 이런 걸 사면, 어휴, 너무 많이, 쉬지도 못하고 갔네. 이노와이로서 샀으면, 그냥, 얼마나 좋아. 돈잘 버니까. 에? 역사적 고점? 고소공포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이 커지나 아니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가잖아요. KMW 또 나가지요. 전 세계 한국을 주목하니까, S&P 지수, 뭐라 그래요? 그죠? 뭐예요, 이거? 미래가치, 버핏이. 아, 미래가치라면서 이렇게 투자의 기재도. 이제 연로에서 항공주 델타 샀다가 230마주, 1300마주 손절해버렸어. 여기, 사우스 뭐 이거? 항공주. 와, 템플턴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예 안 사라 그럽니다. 아시아나항공? 한 번도 추천해 본 적도 없어요. 아시아나항공, 이거 뭐예요? 올라가면 뭐 지금 이번에 1조 7천억 지원 들어갔죠? 1조 7천. 아 얘가 12,500원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여기 올라간 이후에 뭘 올라갔어요?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죽어라 차트 보고 바닥이라고 산다고 또 영업이익 못 내갖고 맨날 적자 기업이다. 이상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또 물려가지고 또골 아프고. 어뭐돈 벌어요? 뭘 벌어요? 돈 버는 기업 가라 그러면 돈안 버는 기업 급등 나간다고 그냥 또뭐 정부에서 뭐 1조 7천억 도와줬다고 또 가서 이거 두산중공업도 뭐 6천억 도와줬다고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펀드를 모르죠. 펀더멘털을 모르니까 죽어라 떨어지는 거죠.
이걸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템플턴 전문가는 100%다 맞춥니까? 아니요, 못 맞춥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그죠? 다 맞춘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무슨 전문가가 다 맞춥니까? 천재입니까? 신이면 가능해요. 그죠? 자, 삼성 했을 때 차세대 목걸이 40도 떨어져 다 올라갔죠.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산 자리. 삼성 SDI.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다. 들고 가라. 오늘 또 올라가네. 저 올라갔잖아요. 산 자리가 다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다 수익 깔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길은 뭐예요? 아, 삼성전자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 살까? 이걸 사면 되잖아요. 간단하네? 삼성전자도 얼마나 올라갔냐? 폭락 이후에 얼마나 올라갔냐? 오, 진짜 그렇네? 삼성전자 폭락 이후에, 자, 바닥에서 얼마 올라갔을까?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되는데, 아, 시뮬레이션 해보자. 바닥 이후, 요게 바닥이네, 여기가. 요게 바닥이네. 바닥에서 지금 17% 올라왔는데, 삼성 SDI는 얼마냐? 바닥에서 얼마 올라갔냐? 56% 올라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 그러군요. 오늘도 삼성전자에 다 매달려 있어.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알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어디 봐봐요. 얼마나 샀나? 삼성전자 우산주 엄청나게 샀어. 1번이 삼성전자예요. 2번이 삼성전자 우선데 1000억 이상 샀어. 1000억. 이게 삼성 우선주만 917억을 샀어. 돈못 버는 종목은 잔뜩 가 있죠. 포스코, 그죠?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한국전력, 대한항공, 그죠? 요거는 괜찮네. SO1, 돈 버는 종목이 한 개도 없잖아요. KTNG, 돈 갖다가 다 쓸어먹는데, 하늘만 쳐다보지. 그죠? 보이잖아요, 이제. 아, 왜안 되는지 알겠구나, 개인들이. 아, SOL. 그래서 함부로 바닥일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 그죠? 자, 천천히 살아. 아무것도 믿지 말라. 어우, 더 올라갔지, 이제? 그렇잖아요. 메디아나 잘 나갑니다. 잘 나가잖아요. 오늘 또 나갔잖아요. 에? 왜 이런 건 사고? 아니, 돈을 잘 보니까 샀지. 돈을 잘 벌잖아요, 진짜로. 에? 돈을 잘 벌어요? 아, 돈을 잘 벌잖아요. 50억, 35억에 77억이 났대. 2019년. 아, 또 이게 뭐요? 인공호흡기니까 외국에 수출 더 많이 나갔으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 좋아지겠지. 잘 걸렸다. 우린 가서 사자. 바닥이다. 바닥이다. 매수 들어가라. 또 사라. 또 사라. 자. 어우, 삼성전자보다 얼마 수익 난 거야?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몇 배를 준 거야? 91% 났네. 그럼 삼성전자 20%라도 4배나 더 나갔네. 아직도 모르십니까? 다못 따겠네. 그 이런 부실 종목은 되게 좋아해. 급등 상한가 한다. 상이 좋으니까. 그 가보면 뭐예요? 아휴,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에 유보율 마이너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구를 떠났지. 지구를 떠난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런 거안 보고요. 이것만 보니까 상 나가니까 추천하면 좋아한다고요. 그래갖고 막 디지털 옵틱 아까 봐요. 디지털 옵틱이 뭐한 거예요? 이게 웃기는 종목이에요. 이걸 다 알죠, 머릿속에 제가. 이게 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얘가. 무슨 미친? 지도 돈못 버는데 어디다 300억을 투자했는지 알아요? 남의 돈 빌려다가 있죠, 얘가. 에? 뉴프라야대 300에 유상증자 참여했고, 하택은 100억을 참여했어. 하택은 지구를 떠났어. 얘는 또 300억 투자했어. 지도 이제 죽을라 그래. 뭔지도 모르고 무슨 뉴프라이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제가 이런 거다 프라이드. 아이고, 정지됐어. 얘도 이제 갈라 그래. 내 돈이냐? 네 돈이지. 그죠?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여기다가 투자했다가 맨날 유상증자 딜했다 하다가 뭐 중국인의 거리를 만든 데나 뭐 했더라. 우리 그런데 절대 근처도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결국은 왜 상장으로 가지? 폐지로 가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슨 돈 벌겠다고 또 거기 대표하고 대표자는 주식 한 주도 없는 주식을 갖다가 그죠? 이 대표이사가 주식 한 주도 없는 허수아비 사장님이 폼제 무슨 뭐 마약 사업을 한대나 무슨 편의 뭐 면세점을 한대나 아우성 치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발 이런 거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3년 연속 적자 기업 유보를 다 까먹고 앉아 있어서요. 그죠? 성장 속도 없는 거 이런 거 사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이런 거 많이 추천한들 발로 차버리고 안 사야 돼요. 제발 제가 신신당부하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로 가잖아요. 디지털 옵틱도요. 그래갖고 지금 69% 손실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도 이걸 다 추천받아갖고 사갖고 온 거예요. 전문가들이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놈의 이거 나갈까봐 이거 먹을까봐 뒤에서 이게 상 나가니까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친 거지. 왜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이런 걸 사오냐고? 에? 기업을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말아요. 전문가 70%, 여러분의 실력 30%. 여러분의 실력 30%를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기 싫어요? 키우기 싫으면 버려, 돈 버리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10번까지, 7번, 8번까지 갔는데, 앞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